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연일 계속해서 폭염과 장맛비가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전염병 공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성도들 건강 또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8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스알야숩이라는 이름을 갖게 했는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의 말씀이고요. 또 8장 3절에 와서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은 노략이 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에 이어서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름들이 의미를 갖는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들이 연속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망하게 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두려워해서 아수르에 의지하지 말라. 즉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또 그들이 지금 당장 힘을 가지고 남유다를 노략하는 것 같지만 그 노략이 속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름을 통해서 계속 주시고 있는 거지요. 즉 이런 그 아수르 같은 세상 권세, 군사력, 경제력 그런 것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에서 이름을 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16절부터 18절이 그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선지자들의 이런 말을 다 거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죠. 결국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먹히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왕뿐만이 아니라 왕을 돕는 귀족들 그리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이 먹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싸매고 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 주셨던 말씀을 싸매고 봉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싸매고 왜 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꾸 선포되고 전파돼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확산돼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왜 그 말씀이 전파되지 않도록 싸매고 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다고 개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진주같이 값진 보화를 돼지들에게 주면 정말 좋은 선물 받았다, 이게 보석이라는 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말 귀중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개에게 거룩한 것 주고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진주를 줘도 그들은 발로 밟고 그것을 뭉개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봉해버리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예언을 거부하면 봉하라는 명령이 그래서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예레미야 51장 63절, 다니엘서 1장 4절, 9절, 8장 26절, 요한계시록 10장 4절, 22장 10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51장 63절 하나만 대표적으로 읽어보면요.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그 양피지를 돌에 메어서 강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강바닥으로 가라앉겠지요. 봉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취소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 그 봉했던 것을 풀어서 강바닥에 가라앉혔던 것을 꺼내 올려서 공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봉하라, 싸매라, 보존하라, 강바닥에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이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면 악인은 진멸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이, 즉 봉했던 말씀들, 싸맸던 말씀들이 공개가 되면서 증거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자에게 구하는 것은 마치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과 같다. 19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우상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 찾아가서 지혜달라고 구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를 맞으니까 사람들이, 학자들은 무슨 지혜를 좀 내주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넘겨주지 않을까? 국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경제력 가지고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는 정치인에게 구하고 경제인에게 구하고 학자들에게 구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게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또는 개인의 삶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은둔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엎드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 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답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고 기도를 통해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들 속에서 답을 찾을 때 우리의 살 길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을 찾아와 기도실을 찾아와 또는 산중을 찾아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시대를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기도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사는 일에 익숙했으나 과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지,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부끄러움 밖에 없습니다. 마치 죽은 자를 찾아가 산 자를 위하여 구하듯이 경제력으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외교력으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또는 학자들의 지혜로,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구할 것을 찾아보지만 과연 말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은 별로 없었음을 부끄러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답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켜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국민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그리고 우리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